오래간만에 팬분들이 들어오시는 홈경기였고 또 기분 좋게 또 3대0으로 팬분들 앞에 또 대승해서 또 팬분들에게 또 기쁨을 드려서 또 너무나도 기쁘고 또 저희가 또 잘한 것 같고요. 또 초반에 좀 힘든 경기 하긴 했는데 위에서 또 공격수 형들이 또 열심히 또 잘 움직여주고 또 골까지 넣어줘서 좀 쉽게 갔던 것 같아요. 당시 제가 볼을 잡았는데 상호 형이랑 항상 얘기한 게 뒷공간 보이면 이제 상호 형 쪽으로 좀 길게 때리는 거였는데 또 그게 잘 맞게 또 상호 형한테 갔는데 상호 형이 마무리하지 못해서 뭐 어시스트를 못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팀에 도움이 되는 것에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홈팬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일단 많이 느꼈고 또 홈팬들이 있기에 또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이렇게 큰 대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감사한 만큼 저희가 또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서 또 네, 기쁘게 생각해요. 제 첫 이제 23세 또 월반해서 또 대표팀 가게 되었는데 또 제가 또 거기서도 막내고 그렇지만 또 기죽지 않고 가서 또 열심히 잘해서 또 FC서울의 명성에 맞게 또 가서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렇게 홈경기인데 또 팬분들이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좋은 경기력으로 더 좋게 항상 FC서울의 브랜드에 맞는 또 그런 축구를 해서 또 팬분들에게 또 좋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